반갑습니다. 하부경제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 성일하이텍이고요. 성일하이텍 보기 전에 채널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추가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 안내되어 있는 다양한 혜택들 같이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에 댓글에 링크 누르시고 오신 다음에 메시지로 성일하이텍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같이 이제 매매할 수 있는 무료 추천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종목들이라고 할지라도 한 주간 매매 잘 하시면은 그런 수익들도 꽤나 내 용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 계좌에 좀 어떤 골칫덩어리 같은 종목들 정리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매매든 수익만 보면은 뭐 단기 매매든 내가 중장기의 관점으로 매매를 하든 수익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전날에 성일하이텍 제목에 이제 어림도 없다 이야기 드렸는데, 그게 안 좋은 뜻으로 이야기 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냥 12만 원을 뚫기에는 액션 자체가 너무 좀 작았다. 근데 오히려 그런 액션이 나오는 게 주가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그 윗꼬리들을 채워나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아다르고 어다른 게 한국의 그 언어인데, 댓글이랑 뭐 이제 좋아요랑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이제 심리가, 아, 이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반응들을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댓글이랑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어느 정도 예상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12만 원을 좀 다이렉트로 도전을 해주긴 했는데, 제가 어제 얘기한 거는 이런 윗꼬리가 나온 다음에 이 윗꼬리 구간들을 양봉으로 채워가서 12만 원 언저리에다가 종가를 붙여놓으면 된다. 그러면은 성일하이텍이 다시 한번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또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호재라고 하는 찌라시가 아니에요. 진짜 제가 아까 기사 다 가가지고 봤는데, 대표님이 이제 그 SK 이노였나요? 그쪽이랑 사진을 또 찍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폐배터리 이야기들이 시장에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한번 폐배터리 업종으로 시선이 돌아갈 수 있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들과 기관, 결국 그런 뉴스들이 자주 나온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재료, 그 다음에 뭐 다른 말로 하면 또 모멘텀이란 말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주가가 약간 올라가기 위한 그런 명분이겠죠? 아, 이거 지금 왜 올라? 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업종이 되게 괜찮아. 이러면은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살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돈을 넣진 않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가 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죠. 최근에 이 정도의 강도로 매수한 적이 많이 없거든요. 이날 한번 있었고, 10월 달, 그 다음에 10월 말에, 그리고 11월 초, 그 뒤로는 없습니다. 뭐 4만 주 있긴 하지만, 오늘 거기다가 또 이때랑은 좀 다른 게 양매수의 흐름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연기금이 매수를 들어오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 투신 쪽에서 매수를 좀잘 하고 있죠. 투신, 사모펀드, 금투. 이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얘네들이 매수를 했어요. 사모펀드 애들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보유수 애들이 뭐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다른 또 사모펀드의 주체가 그거를 뒤엎는 수량을 매수하면은 이런 식으로 빽한불이 찍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거는 오히려 주가가 좀 거래량을 많이 터뜨려주고 뭐 윗꼬리도 나오고 할때 그냥 빨리빨리 팔고 이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좀 빽한불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뭐 이제 얼추 팔 만큼 판 건지, 그때 제가 수량을 한번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아직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수량을 다 채우기에는. 근데 그렇다고 걔네들이 뭐 자기들이 보유한 수량을 무조건 기간 안에 다 팔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또 매수하다가 주가 올려놓고 뭐그 부근에서 또 야금야금 팔면은 주가에 영향 안 미치고, 얘네들이 최근에 그랬잖아요. 계속 주가 라인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매도 잡는 거, 주가에 영향 안줄 정도로만. 이런 것들 나중에 그냥 14만 원, 15만 원간 다음에 그때 하면 좋겠어요. 굳이 지금 시장에 이슈도 돌고 기관이랑 외국인들도 포지션 좀 좋게 잡아주고 이런 와중에 굳이 먼저 팔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약간 그런 형태를 보여준 건지, 아니면 다른 사모펀드 주체들이 와가지고 매수를 강하게 넣어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가린 건지, 뭐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전날 윗꼬리에 대한 요
소화를 메인으로 해준 것 같아요. 윗꼬리 구간이 12만원. 물론 장중에 종가를 12만원 위쪽으로 올려놓고 끝내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구간에서 주가가 하루 종일 놀아줬다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중간에 어떠한 이런 투매 현상, 투매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한 번에 폭탄 한번 팍 나오는 거. 이런 구간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아래꼬리의 분봉상 투매 구간도 결국에는 어제 그 윗꼬리 안의 영역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요거에 대한 소화라고 봐야겠죠. 나쁘게 볼 게 없고요.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아쉬운 거는 종가가 200원만 더 올랐으면 12만원을 딱 지켜주는 건데 그게 조금 아쉽다. 만약에 내일 시가가 12만원 위에서 시작하지 못하면은 어떠한 조정의 형태, 이런 음봉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들의 매수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5턴에 들어올 수 있는 반발 매수, 아랫골이 쭉 달아주면서 종가 끌어올려주고, 그럼 또 그러다가 다음날 시장이 좋게 시작한다? 그럼 그럴 때 시가 뜨고 위에서 구간 잡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최대한 요 11만 9천 원이든 뭐 11만 9천 5백 원이든 요 구간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격대를 유지하기에 상황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내일 그냥 시가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양봉으로 뚫어내면 더 좋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가격 라인이 12만 5천 원 요 구간까지는 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위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13만원. 그리고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을 버티셨어요. 주주님들께서 12만원 지지라인을 깨고 아래쪽으로 이탈하려고 하다가 뭐 11만원, 10만원 이탈하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어떤 호재들을 달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힘이 조금 더 강할 수 있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양봉 뽑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주가가 11만원 아래로 다시 한번 밀리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성일하이텍의 요 흐름은 꽤나 좀 견조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마인드나 멘탈이 흔들릴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갈 길이 조금 멀지만 그때까지는 제 영상도 좀 꾸준히 봐주시고,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어쨌든 간에 좋게 턴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홀딩 좀 같이 이제는 마음 좀 놓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죠. 주주님들께서 최근에 2차전지로 올라갈 때는 따라 안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고 이런 좀 굉장히 짜증나는 패턴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가 좋은 흐름이 아닐 때 폐배터리 종목들이 강세 턴을 보여줬다는 거, 요게 좀 저는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또 2차전지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이러면은 폐배터리 모멘텀이 좋은데 못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따로 움직이는 게 좋긴 하겠죠. 성일하이텍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지금 높아요. 코스닥 보니까 25등이더라고요. 25등이고 이런 종목들은 확실히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들만 좀 개선이 되고 강하게 들어와 주면은 언제든지 주가가 뭐 10% 20%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직 요 험난한 구간이 남아 있겠지만 지금 안 좋게 볼 만한 부분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또 최근 흐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말까지 기대감 좀 가지시고 제가 뭔가 주가가 좀 심상치 않다 할 때는 중간중간에 또 코멘트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고요. 주식시장이 좀 무료하다, 지루하다, 기다리는 거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중대형주 같은 영역에서는 한번 기다리는 턴을 만약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게 엄청나게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너무 힘들다 하시면 중간중간에 단기 매매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늘 나오고요. 테마는 계속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만큼 저희 채널 여기 링크 누르고 오셔가지고 성일하이텍 보았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런 종목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추위 어마어마하죠. 감기 조심하시고,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독감 이런 것도. 예, 따뜻하게 주무시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